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3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. 외국인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다가 7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. 채권시장에서는 2개월 연속 순회수했습니다.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채권 6조 7,230억 원을 순매수했고 7조 7,030억 원을 만기 상환해서 총 9,800억 원을 순회수했습니다.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은 9월 말 기준 총 231조 원으로 전월 대비 9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.